자, 엄태웅 씨는 9시 5분에 저로 1등이라고 해주세요. 그냥 이란 문자. 자, 처음 여행은 네. 차태현 씨, 성기경 씨로 결정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봤을 때 종민이가 가능성 클 것 같아. 내 개인적인 예상은 오히려 정민이가 갈 것 같아, 처음에. 나는 왠지 실미도 때문에 그런지. 태웅이 형이 가서. 태웅이 가야죠. 결정 방법은 네. 눈을 감고 하나, 둘, 셋 하면 앞이나 뒤로 선택해서 한 걸음을 가위바위보네 거의. 형 빨리 짜. 자, 김승 씨 이해하셨죠? 했어요. 지금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옆으로 가거나 이런 거 안 돼요? 옆으로 안 됩니다. 네. 그럼 집으로 가시면 안 돼요? 셋.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눈 감고 소리 안 나게. 자, 하나. 한 분이 섬에 갑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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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자, 아직 눈 뜨지 마세요. 잠깐만. 눈 감아요. 눈 감아야 돼요. 자, 눈 감아요. 하나, 둘, 셋 하면 눈 뜰게요. 다 같이. 자, 하나, 둘, 셋. 둘, 셋. 진짜로? 에이, 잤어. 아니, 물자! 김종민 씨! 종민아, 그럼 내가 섬에 갈게. 아니야, 내가 섬에 갈게. 어, 네가 만약에 우리를 못 믿는다면. 그럼 둘이 섬에 가요. 각각의 팀마다 미션이 있습니다. 식도락 팀은 그 지역에서 소문난 음식 5가지를 드시는 겁니다. 5개나 먹어요? 예, 용돈 10만원으로 5개. 충분하네. 그 지역에서요? 소문난 거? 다 생선이어라. 야, 돌개 꼭 먹어라, 돌개요? 돌개. 돌개. 진짜 맛있게. 진짜 맛있게. 그리고 2등 체험여행팀은 체험여행을 5시간 이상 하셔야 됩니다. 체험설명장이네. 그러네. 체험 설명. 아, 일단 도보여행 미션 들어보고 얘기해. 도보여행이 낫다, 도보여행이다. 도보여행 뭐예요? 야, 정말. 100km를 떠나는 데라. 만보기 차는 거 아니야? 여행이 종료되는 시간까지 절대로 앉거나 누울 수가 없습니다. 앉거나. 야, 소음이 났어. 큰일 난다. 식사 시간에도 해당되는 아, 대박이다. 뷔페가 되겠다. 아이, 도보 안 좋구만. 재난 좋네. 우리 자 섬이요, 섬. 섬 여행은 어떤 섬을 정하시게 되면 그 섬을 밀주를 하셔야 됩니다. 밀주요? 차 없이요? 차는 얘가 고생이야. 작아도 섬인데. 꼭 그 섬에 주민의 필요는 없으나 100명과 인증샷을 찍으셔야 돼요. 야, 너 다시 잘못하면 섬 7-8개 가야 되겠다. 그래. 대고양이. 그때 뭐 20명 사시는 거 그랬어. 성공한 왼쪽입니다. 야, 진짜 이런 거 여기 완전 여행이다, 있네. 야, 여기 치즈 여행 가서 치즈 만들어라. 아, 그래도 되겠네. 이제? 와인 시음도 있어. 되나요? 야, 잘 있다. 이러세요. 참붕어찜? 아, 내 친구 저 병만이 집이 완주거든요. 옛날에 왔을 때 붕어찜 먹어봤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2만원에 교통비가 포함되는 거예요. 저희 걸어다닐 건데. 아니, 교통비가요. 전국까지는 가야죠. 저희 데려다 주는 거 아니에요? 시외버스 터미널까지만 가야 돼요. 어머니, 전주에 전주 비빔밥 말고 다른 거 맛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전주하면? 네, 그러니까 전주 콩나물국밥. 아, 전주 콩나물국밥. 네. 그거 저 계란 이렇게 딱 생계란 네. 해가지고. 네, 딱 올려놓고. 네. 아, 전주 콩나물국밥 있구나. 네. 18,000원. 그럼 세 군 18,000원이면 세 군데 가면 54,000원인데 그럼 밥은 뭐 먹어요? 체험을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서? 치즈 가자. 가보고 싶은데. 그냥 치즈 일단 젖자마자 남은 우유라도 쭉쭉 빨아먹어야 돼요. 오케이. 치즈 하나. 여기가 네, 공짜. 임실 밑으로 남원이니까. 딱이네. 그치? 아무튼 일단 임실 요거만 요거랑 요거만 갖고 가면 될 것 같아. 임실. 우리는